보내주신 분 맞죠? Cause we're the one. 10회입니다. 아. 도와주려나? 타이너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빡빡 차려. 성공입니다. 와우! 본인 카드 사용. 이렇게 어딨어. 화도 그러고 가보자. 그래도 멜로디가 나와서 좀 다행이다. 그러니까 가사를 어떤 느낌으로 할지. 그냥 내가 요즘 평소에 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어떤 생각해? 첫 번째 고민이 그 기억도 잘 안 되고. 근데 내 친구들도 지금 똑같아. 20, 30대 대다수의 고민인 것 같긴 해. 내가 그 길을 미리 걸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도 너무 한정적이야. 나도 라디오 할 때 그런 사연들 진짜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진짜 음악이 최고인 것 같아. 가사를 잘 쓸 수 있겠어? 그럼 내가 늘 하던 생각인데. 나 근데 차를 타면은 로망 같은 게 있긴 있었어. 드라이브스. 아직 안 해봤어? 매니저님이 해주신 적이 있지. 내가 직접 드라이브스로. 어! 어,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딱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드라이브 뚜루를 한번 이용해 보자고. 뭐야, 나 직접 파는 거 처음이야. 뭐야. 기념으로 찍어줄게. 뭐가 있는지 보자. 아, 새 박스랑요. 순수 우유 쉐이크 하나 주세요. 잘하네. 네, 일단 앞쪽으로 앉아주시겠어요? 네. 잘한 거야? 뭐야? 어디까지 가야 돼? 뭐야? 투머치. 아니. 아, 멋있잖아. 아, 아니야. 그런 티 내면 안 돼. 60번 한 듯이 해야 돼. 드라이브스루?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감사합니다. 첫 드라이브스루를 마친 소감. 허리가 우먼이 된 것 같고 매우 좋습니다. 덥지? 응. 아, 통풍 시트라는 게 있다는데? 켜줘봐. 한번 해줘봐봐. 바람이 나! 이렇게 빨리 잡아진다고? 구멍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뭐람? 아, 이래서 통풍 시트라 그랬구나. 자연스러워. 맞아. 그러니까 숲속의 바람 같은 느낌. 근데 지금 어디로 가? 몰라. 보조석 서랍을 열면 미니 붕붕 마블 말판이 있습니다. 양지껏 지사위를 돌려주세요. 설마. 차 안에서?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근데. 제작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던진다? 응, 던져. 지사위 몇 나왔어요? 6 나왔어요. 어딘지 말씀주세요. 붕붕카드. 또 붕붕카드 나왔는데? 그건 불안한데. 카드. 근데 붕붕카드 없잖아. 보조석 옆에 팔걸이를 열어보시면은 붕붕카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요? 치밀하시다. 여기 가는 거 아니야? 아, 여기요? 응. 우와. 카드 있어? 멋지다, 멋져. 카드들 있어? 붕붕마블. 봐봐. 붕붕카드가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아니, 있다고 알려줘야 되니까. 양심적으로 하나를 뽑아서 말했으면 돼요. 아, 완전 네. 양심적이죠. 저희는 진짜 거짓말 같은 거 못합니다. 부정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잡고 있어. 내가 잡고 있을게. 어, 진짜 형이. 양심적으로 하자. 진짜 나 지금 섞었다. 흔들었다. 흔들었어? 어. 우대권! 어, 세상에! 우대권? 우대권! 와! 저희 우대권 나왔습니다. 와, 믿을 수가 없다. 저희 우대권 나왔어요. 우대권이 나오셨어요? 네! 죄송한데 아, 진짜예요. 인류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세상에. 별백한. 저 유막 들어보셨어요, 혹시? 진짜로 깜짝 놀라실걸요? 온몸 순수해서? 그럼 원하시는 장소 입력하고 출발할게요. 네! 그렇게 해맑게 하지 마. 이때까지 그렇게 해맑게 한 적 없잖아. 더 수상하다고. 뭐 어디 할까? 상수에 상수,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이 하나 있어. 아, 당인식당. 말해. 상수동 당인식당. 와, 집이랑 가까워지고 있어. 왔다. 우와, 배고프다. 여기 가까이 오니까. 먹을 생각을 하니까 배가 고파. 밥 먹자. 갑시다.
그러니까요. 무서운 구도네요. 정말. 그런데 노래는 다 만드셨어요? 네. 지금 세 번 깜빡인 것 같은데. 네. 휴지만 준비해 주시면. 못 만들면 다시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장소. 정신 바짝 차려. 이번 미션은 악뮤가 얼마나 서로 잘 통하는지 보는 텔레파시 미션이 될 거예요. 메뉴판에 드리면 한 분씩 나와서 주문을 하시고 같은 게 나오면 성공입니다. 망했다. 지금 안 그래도 먹고 싶은 게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의논하실 수가 없습니다. 텔레파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여름, 겨울. 겨울. 산, 바다. 바다. 피자, 치킨. 치킨.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메뉴판 나가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와, 이거 우리 진짜 다르게 먹는데? 매번 올 때마다 다르게 먹는데? 찬혁 먼저 나와서 카메라에 주문해 주세요. 아,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진짜. 먼저 들어올게요. 늘 그렇듯이. 네. 뭐야? 급해서? 국물 있는 거였어? 후연 메뉴 들어올게요. 뭐야 진짜? 진짜 뭐야? 살짝 속았네. 이번 미션 성공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뭔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방송도 재밌네. 언제까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다 됐습니다. 아니, 휴지에 뭘 엄청 쓰던데? 휴지 같은 거 있나요? 뭐야?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뭐야? 제가 밥도 즐기면서 먹지 못하면서 쓴 소중한 가사. 어디 한번 보자. 제목 World Love. 레드카펫 타고 가자. 멀리 걸음마 뗄 때처럼 엉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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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 없이 나나나. 잠깐만, 이게 말이 돼요? 이것만 들어서는 사실 걸음마 딸때처럼 엉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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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 없이 난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처럼 내리 내 친구 버블 버블 밥밥 맞아라 버블 버블 밥밥밥. 이거 나만 외우면 완벽하겠다. 어떻게 그런 가사를 쓰게 됐어요? 아까 그 고민 재밌는 순간들이었지만 사실은 제 주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내 친구들도 지금 똑같아. 내가 그 길을 미리 걸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누군가 너무 한정적이야. 내 친구가 거북이라면 내가 그 친구를 업어주든 같이 걸어준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주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거의 다 왔네. 4 이상 나오면 또 한 바퀴 돌아야 돼. 예, 그런 건 없었잖아요. 하나, 둘, 셋. 3이 최고야. 딱 종천이 여기 도착하는 거야. 문제는 4, 5, 6이 나오면 다시 4, 5, 6이 나오면은 피자. 잘 던져. 단다라라란 단단단단다라. 준비했어요. 모두를 사랑해. 직접 확인하세요.